안녕하세요. 드러머 유홍철입니다. 네, 오늘은 더블 타임 활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이제 리듬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필인에서 이제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블 타임을 해서 이제 뒤에 다른 이제 필인을 붙여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리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기본형 몇 가지를 보고 갈 건데요.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8분음표 간격으로 따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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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6분음표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까지를 기본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한 4가지 정도의 패턴을 한번 진행해보자 합니다.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기본형과 이제 하나씩 16노트를 진행을 해보자면 두 번째 자리죠. 두 번째 1E에서 1E 자리 그리고 이제 N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A 자리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1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. 스네어랑 같이 발을 치는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.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개씩 들어가는 부분, 3, 4에 들어가는 부분, 2, 3에 들어가는 부분, 2, 4에 들어가는 부분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이 7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기본형인 따쿵, 따쿵, 따쿵 하는 부분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이제 더블 타임 활용한 리듬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 노래 끝자락에서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줄 때 있잖아요. 그때 보통 이런 더블 타임을 활용을 하죠.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질 적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효과를 준다면 하이햇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뭐 심벌로 바꿔준다든지 라이드로 바꿔준다든지 혹은 탐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에 대한 변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로 약간의 그런 베리에이션을 좀 주면 좀 더 이제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도 주고 노트 수가 많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채워지는 그런 느낌의 리듬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더블 타임에 활용해서 리듬을 만들기 위한 그런 패턴으로도 연습을 하지만 킥이 두 개씩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더블 킥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도 또한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발 연습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셨습니다. 제가 이제 한 마디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한 마디씩 이렇게 딱 하기에는 약간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형에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지금 같은 부분을 잠깐 하나씩 껴넣던든지 이렇게 뭐 두 마디 단위 혹은 이제 세 번에 네 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좀 더 풍성한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곡의 마무리를 칠 때 이런 식으로 더블 타임을 많이 활용을 해주는데요. 뭐 단조롭게 계속해서 8분음표 간격으로 따쿵따쿵따쿵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16분음표도 곳곳에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더블킥에 대한 부분과 16분음표 킥에 대한 부분도 역시 좋아질 수 있고 풍성한 리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